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3, 2, 1,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G 김카입니다. 그 막장 모드가 출시하면서 타임어택에 또 이제 트랙이 새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새로 나온 트랙들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트랙들이 나왔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다들 이제 빌리지 리버스 시계탑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죠? 빌리지 리버스 시계탑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특히 이거의 또 특징이 뭐겠습니까? 한번 막히면 다시 뒤로 가기 때문에 못 넘어가, 맞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나왔어요, 트랙들이.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트랙은 빌리지 시계탑 운하입니다. 와, 시계탑이랑 운하를 합쳤어. 아이, 다음번에 우리 넥슨 형님들 이스프레스랑 광산 이런 것도 합쳐서 만들어 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와우, 이 타이머트 기록도 찍을 수 있겠다, 맞지? 타이머트가 아예 나왔네.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이런 식으로 한 바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지 운하에다가 중간에 시계탑을 넣었어요. 여기서 막히면 이렇게 뒤로 갑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계탑에서 막자를 오지게 하겠죠. 막자를. 여기서 막 팅 날라가고 떨어지면 리셋. 네, 여기서 이제 뚫어야겠죠, 맞죠? 하하, 탄 이제 막차 모드 또 힘에 오지게 하겠네요. 여기는 또 막 하나가 더 생겼어요, 여기. 여기서도 이제 막자를 좀 당할 수 있어, 맞죠? 좁으니까. 그리고 여기 지나면 이제 또 한 바퀴 도는 거고. 오케이? 자, 그렇고, 그 다음 트랙 한번 보겠습니다. 리버스 포레스트 폭포속으로. 네, 이거. 자, 리버스 포레스트 폭포속으로 이 트랙이 또,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새로 나온 거 맞죠, 이거? 와, 뭐야. 일단 여기 점프. 뭐야, 이거 왜 동방명주야, 갑자기. 잠깐만. 와, 이거 여기서 막자 오지게 하겠네. 막자 오지게 하고 탁 날리겠네, 맞지? 어? 기차 안에 들어갔다. 뭐야? 야, 잠깐만! 요 안에 갇히면! 아, 됐다, 나아지면. 나 안 나가지는 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 이렇게 오르막길로 해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막혀갖고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맞지? 근데 이 맵보다는 아까 빌리지, 아, 근데 이 맵도 괜찮긴 하겠다. 꼭대기에서 딱 멈추면 되겠네. 이렇게 지나가고 우선 점프. 아, 이런 식으로 맵이 되네요. 와, 근데 맵이 헷갈린다. 우선은 이런 식으로 딱 한 붓을 하나 모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여기 막차 많이 나가겠다. 점프! 빡치네요. 와, 빡세다잉.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이런 식으로 마무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 트랙 또 한번 해보죠. 아, 트랙이 몇 개, 이게 막자 모드 때문에 트랙이 몇 개가 추가가 됐네요, 맞죠? 그 다음에 데저텍 루이의 정원? 이건 뭐야? 데저텍 루이의 정원?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이거? 근데 일단은 시작. 야, 시작부터 좁게 만들었냐?
와, 잠깐만. 피해가고. 와, 여기도 일단 박차할 수 있고. 지름길.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맞지? 어, 뭐야? 나온 거야, 이렇게? 와, 여기서 막차 어떻게 해야 되지? 와, 여기서 열고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홈코스 언제쯤 하고. 아, 세탁기랑 합쳐놓은 건가? 맞지? 세탁기랑 합쳤네. 이름 뭐지, 트랙이? 세탁기 트랙이 정확한 이름이 뭔가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지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겠다. 아, 이것도 개박히네. 와, 이거 터지면 어떻게 되냐? 별로 못 가겠네. 와, 잠깐만. 야, 졸라 커, 배치. 와, 엄마, 배치 겁내 커졌네.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와, 트랙이.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봐봐, 이런 게 생겼잖아. 그치? 여기에 이제 또, 랩탕원도 찾을 거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랩탕원도 한번 몇 개 좀다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보고, 와. 이렇게 세 개 생긴 거죠, 형님들? 또 있어요? 아이스 하프파이프 있다고? 오케이. 아이스 공포의 하프파이프, 와. 진짜 공포가 됐네 이제. 와, 잠깐만, 이거 해보자. 이거 뭐야 이건. 이거 아이스 공포의 하프파이프입니다. 뭐랑 합쳤지 이거. 빈티칸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트랙이. 또 막차보다 할 때 연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와, 여기서 일단 오케이. 오, 신나네. 뭐야 갑자기 왜. 아, 잠깐만. 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타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타야 되는구나. 와, 헷갈려. 엄마. 아, 이게 안 바뀌야? 아, 두 바퀴짜리네 이거는. 이거는 두 바퀴짜리, 좀 맵이 기네요, 맞죠? 이건 세 바퀴 오바다. 두 바퀴 들어가면 약간 이렇게 꿀이죠. 여기서 막히면 어떻게 되지? 와, 이렇게 되네. 네, 지금 타고 있는 차 그게 맞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한번 빠져보자. 살짝 이렇게 딱 내려가시면. 아,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아, 오케이. 정리했어. 오케이. 뭐 일단 적응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아, 막자 형님들 이제 좀 유리하겠는데 많이. 자, 이제 이게 끝인가요? 그러면 총 4개 맞나? 자, 아무튼 총 4개였고 여러분들, 막자 모드 맵이 새로 이렇게 또 나왔네요. 아무튼 김태칸도 이제 막자 모드 올스타들이랑 한번 새로운 맵에서 한번 막자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트 뿅 슉. Let me hear you say, oh, oh, oh.